네, 12번째 질문입니다. Last, 마침내 나는 거주민들 중에 한 명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호킨스예요.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 데이 나이트입니다. 그죠? 이것이 상당히 또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인데 접속사가 있는 형용사절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to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접속사가 포함된 접속사가 있는 to 종속절입니다. 그죠? 이거 문장은 어디서 나온 거죠? 문법적으로 보면은 I knew him. 힘이죠. him to be a day night잖아요. 힘인데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니까 I knew that he is가 와야 되겠죠. was가 아니라 왜 is가 와야 되는지 이해 되시죠? 여러분 was가 아니라 이게 과거형이지만 얘는 현재형이 와야 되는 이유가 안 되면은 이유를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요 that he is a day night 요 부분이 I knew him to be day night 된 거고 그죠? 요 힘이 접속사와 결합되어서 who라고 하는 접속사 더하기 him 그죠? 그런 다음에 I knew 이하로 이어지라는 거죠. 요 to be 이렇게 되고 whom 더하기 who 더하기 him 이게 뭐예요? 이게 whom이에요. 그렇죠?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접속사가 있으면서도 동사에 to가 있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실상 동사는 이 절에 whom으로 유도되는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의 동사는 이거죠. 이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런 게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쨌거나 에드워드 보이드 한 번은 그가 데뷔해라고 말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니까 좀 전에 sometime earlier 그가 두 거주자 A와 B 사이의 대화를 엿들게 되었다. 엿듣게 되었단 말이죠. 뭐라고 어떤 대화였나요? A가 말하기를 B가 day night라고 말하고 B가 말하기를 A가 night nigh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화가 오고 간 것은 day인가요? 아니면 night인가요? 이 말이에요. 그죠? A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이거 좀 찍어볼까요? 대화가 이런 대화 있었지. A 하는 말 B is 뭐라고 돼요? A day night 이라고 그죠? 그리고 B는 A is night night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더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 대화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짐이 이 얘기를 나한테 전해줬을 때 그때가 데이인지 혹은 나이트인지인데 이 대화가 오고 간 시점 A와 B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간 시점과 짐이 나에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전해준 시점은 같은 시점이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같은 날씨거나 같은 밤이거나 그죠? 이 문제의 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은 짐이 데이 나이트라는 거죠. 그죠? 짐이 데이 나이트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짐이 데이 나이트라고 하는 것이 위에 하나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짐 짐 스펠링이 안 맞네요. Jim is a day night.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어야지 말이 됩니다. 요 두 개는 좀 숨겨 놓을까요? Hide 했습니다. 자, Jim이 day night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이 day인 경우,
지금 이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if it is day. 그죠? 그러면 day night니까 지금이 바른 말을 한 거죠.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럼 A와 B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대화 내용을 같이 볼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it is night, 밤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죠? 이 경우도 우리가 또 좀 이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표시를 해 놓을까요? 일단 day이면은 then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Jim must have said true. 그죠? Must be honest. Must be honest. 자, Jim은 정지 해석 걸고 따라서 A는 이런 말을 하고 B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럼 A는 뭐라고 했나요? B가 day nigh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 이 부분은 좀 지워놓고 다시 좀 생각할 게 좀 더 있네요. 자, A와 B가 둘 다 참인 경우, A와 B가 둘 다 틀린 경우, A는 맞고 B는 틀린 경우, B는 맞고 A는 틀린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Both A and B are honest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이 말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B가 day night라고 했습니다. B는 day night입니다. 그죠? B는 day night니까 지금이 day잖아요? 지금이 day죠? 그러면 B의 말이 맞죠? 근데 A는 A가 night nigh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가 night night인데 참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무엇이 됩니다. It leads to contradiction. Contradiction. 되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봐서 둘 다 틀린 경우, 둘 다 lie 하는 경우입니다. lie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경우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은 B가 night night란 말이죠. 그죠? B가 night night이고 A가 night night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A는 day night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day night인데 어떻게 되나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A가. 이건 역시도 contradiction이 되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both A and B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무슨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둘 다 정직한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따라서 A는 바른 말하고 B는 거짓말하거나 B는 거짓말 바른 말하고 A가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f only A is honest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B는 honest 하지 않은 경우죠.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night night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A는 day night이고 그죠? A는 day night인데 day night가 B가 day night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참말을 해야 되겠죠? A가 honest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만약 A 말이 맞다면 B는 day night이고 B도 참말을 해야 될까 말이에요. 근데 B는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 전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역시 논리적 모순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only B만 honest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 A는 거짓말하고 얘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B가 참말을 하니까 얘는 A는 night night가 되는 것이 맞죠? 그죠? night night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B가 day night가 아니라 B가 night night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B가 night night인데 honest 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요? 왜 불가능한가요? Jim이 day night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Jim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Jim이 honest 하도 가능성을 했잖아요. 이건 역시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지금이 낮이라면 짐이 안 있을 텐데 지금이 낮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It is now. It must be night. Must be night이고 짐 must lie. Must be lying. 짐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은 되죠.